지난해 상업용 부동산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. 얄짜 입지를 갖춘 강남과 판교 등 업무용 부동산은 활황인 반면 관광객이 줄어든 상가들은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한 해를 보냈는데요. 전문가들은 올해도 양극화 흐름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박수현 기자입니다.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서울 명동 상가거리. 지난해 3분기 기준 공실률은 43.3%로 가게 두 곳 중 한 곳은 비어 있습니다.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20만 원 수준으로 공실률 제로 수준이었던 2020년 초와 비교해 32.7% 급감했습니다. 새 소비층으로 부상한 MZ세대가 몰리는 강남 상권과 성수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지만 홍대와 광화문 주요 상권들은 공실률 20%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침체됐습니다.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서 상권이 상당히 위축이 됐었습니다. 오히려 이제 주거 중심의 상권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또 수혜를 받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. 거리두기에 대한 어떤 뭐 이완 효과가 아직 지금 현재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작년 그 1년 내에 지내왔던 그 기조는 좀 계속 유지될 것 같고요. 반면 재택근무 확산 기조에도 서울 대형 오피스의 경우 강남과 판교 위주로 거래가 급증했습니다. 지난해 서울과 판교 분당의 100억 원 이상 오피스 총 거래액은 17조 2,56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입니다.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IT 기업과 스타트업이 들어선 판교 성남 핵심 업무지구의 공실률은 0%를 기록하며 활황 중입니다. 규제가 많은 주택 대비 안정적인 자산으로 인식되며 꾸준히 대기 수요가 유입되는 모습입니다. 여러 회사들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확장을 함으로 인해서 공실률이 떨어진다는 점, 그 다음에 아직도 시중에는 드라이 파우더가 많다는 점 때문에 아직까지는 작년만큼은 아니겠지만 올해에도 꽤 나름대로의 그 화랑이 될 거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올해 상업용 부동산 주요 변수로 금리 상승을 꼽습니다. 이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작년의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인데 우수한 입지와 수익률이 좋은 곳 위주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란 시각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현입니다.